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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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먹방길. 안 돼, 덥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순 없어. 하지만 너무 더워. 배고파. 시원한 게 먹고 싶어. 막국수, 콩국수. 그래요, 더운 여름엔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죠. 여러분의 집 나간 입맛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제가 정말 뜨거운 불볕더위에 쓰러져 있다가 첫 번째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네, 맞아요. 콩국수 벌써부터 쓰여 있네요. 맛 있음 이라고요. 아, 지금 군침이 계속 돌아. 제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색이 좀 남다릅니다. 이 색깔 좀 보세요. 와, 여기 보세요. 검은콩, 서리태, 그것도 제주산. 100% 제주산으로만. 제주산 검은콩 서리태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할머니들 이렇게 파는데도, 할머니가 파는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껍질째 이렇게. 올 100% 매일 이렇게 갈아, 간다는 거. 보관도 안 해서 매일 갈아. 탕수육의 부먹, 찍먹 말고도 일생일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우선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설탕파와 소금파가 또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일단 소금간으로만 일단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설탕을 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솔솔에 팡 터지는 고소함.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면이 중요하지 않지. 아, 요즘에 새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검은 콩을 먹고 검은 머리가 쑥쑥 나올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역시 콩국수에는 이거죠. 설탕. 제 취향 언제 찾았나요? 우리가 팽이치기 할 때 이게 채찍으로 쫙쫙쫙 감싸듯이 면을 쫙 들이마시는데 내 혓바닥을 이 콩국수 면이 쫙쫙 감싸줘. 굉장히 찰지고 그냥 쫙쫙 감깁니다. 그냥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설탕입니다. 아, 금세 면이 없어졌네요. 이 국물이 보약이니까 국물을 딱 마시도록 할게요. 와, 진짜 진하다. 면 먹을 때 끊어 먹으면 안 되죠. 먹방도 끊어갈 수 없습니다. 아, 분위기 있게 남들은 이렇게 볼펜을 잡는다, 펜을 잡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다녔었죠. 오늘 젓가락을 든 이유는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물로 먹을까 비빔 먹을까 고민 마세요. 다 먹으면 되죠. 막국수는 그래도 됩니다. 이 음식의 정체는 막국수라는 거. 막국수, 메밀 막국수. 여러분들 제주도 분들은 이 메밀 막국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메밀의 주산지가 제주도거든요. 그리고 제주의 메밀들이 다 육지나 외국으로 나가. 그래서 비싸. 여기 사장님께서 꼭 메밀 국수에는 식초를 꼭 넣어서 먹어라. 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젖산이 많이 붑니다. 근데 그 젖산을
분해하는 이 효과가 식초에 있다는 거. 먹어볼게요. 그냥 해장되네, 해장. 와. 아, 저는 왜 뜨거운 거를 먹으나 차가운 거를 먹으나 졸려나. 시원하게 한 그릇 했으니 이제 매콤한 한 그릇 해야죠. 보세요, 이게 바로 제 비빔막국수입니다. 그 참깨 그 가루 보셨죠? 참깨 가루를 싹 예쁘게 갈아서 구수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와, 이 고소함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다 먹어버려야지. 이 음식을 보니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북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기는 참 처음입니다. 자타공인 먹방좌 선생도 초면입니다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 제가 또 이런 이 초계탕이라는 음식을 또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아이고 목소리도 고우셔. 아이고 신호각이 이렇게. 네. 먹방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라요? 아, 북한 음식은 이렇게 좀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고향이? 아, 저가 탈북민인 것 같네요. 함경도 쪽이라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개탕은 이제 이렇게 세트로 드리는 거는 네네. 닭 한 마리를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우와. 닭 삶을 때 이제 한약 재료로 넣는데 한 25가지는 들어가요. 아이고. 예. 식초에 초, 닭에 게, 국물에 탕. 잠깐만요. 아, 네. 초계탕은 닭계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닭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식초처에 겨자, 겨자, 평안도 사투리 겨자예요. 아! 예. 아, 뭐 찍어먹는 소스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다. 아. 초계탕의 세계로 입성하는 그 순간. 간도 너무 딱 맞고 그 달달함도 너무 기분 좋은 달달함.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한민족. 그리고 탄수화물의 민족. 여러분, 와, 음식 진짜 잘한다. 와, 사장님 우리 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김치는 어떠냐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우, 김치, 이북식 김치 또 첫 경험. 오호. 어때요? 김치 맛이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특히나 함경도 지방엔 젓갈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신 그 동해안을 끼고 있어서 명태가 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 그럼 이게 생선이 들어간? 네, 북어를 이제 간내서. 아, 어쩐지 저희가 젓갈 냄새도 아닌데 그 산뜻한 그 바다 향이 좀 나더라고요. 시원한 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접하기 힘든 음식이 이런 초계탕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닭을 이런 식초와 함께 먹으면 영양 성분이 몇 배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상식으로 알아주시고요. 네? 사장님. 지나간 입맛 돌아오셨나요? 더우나 추우나 좌 선생의 먹방기는 계속됩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영원하라.